피하기 쉬운 공격적인 유황, 밀도가 높은 억압적인 납, 지독히도 현명한 소금, 포착하기 어려운 유동성 수은의 특수한 결합. 심리학자 제임스 힐먼이 사람의 정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의 정신도 연금술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이 붙기 쉬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화학식을 만들어낸 적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와 함께 마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강연 주제가 바로 번아웃입니다. 네, 그 현대인들이라면 좀 한 번쯤 들어본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좀 번아웃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마음도 많이 쓰면, 스마트폰 많이 쓰면 방전되듯이 방전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진 증후군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번아웃.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내 마음이 다 탔다. 이런 거죠. 꾸준히 증가를 해서 작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좀 신경 좀 써야겠다 이렇게 좀 발표도 하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이 방전됐다고 해서 고장난 건 전혀 네. 아니죠. 여러 번 번아웃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일 수도 있는데 번아웃이 근데 왔는데도 계속 더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가 평소 훈련한 기술만 쓰면 네. 이게 좀 더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내 마음을 좀 잘 위로하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나는 번아웃인가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함께 계신 여러분도 또 시청자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두 번째,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있다. 또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너무 피곤하다. 여기서 저는 엄청 공감이 가는데요. 네 번째, 일하는 것에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다섯 번째는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여섯 번째,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일곱 번째,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여덟 번째,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 냉소적이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을 즐긴다. 이것도 저는 좀 찔리고요. 자, 열 번째는 최근 짜증,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입니다. 네.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몇 개 이상에 해당되면 번아웃 증후군인가요? 네, 보통 한 3, 4개 이상이면 좀 내가 지쳤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사용하지만 좀 허무하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과연 여기에 해당이 3개도 안 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이 많지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 그 질문들이 한 3분의 1 있고요. 네. 나머지 두 번째는 에너지가 떨어졌는데도 열심히 사는데 전에보다 성취를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질문이 한 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요. 이게 의외로 또 공감 에너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뜻한 소통을 했던 분도요. 마음이 지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까칠해지는 그런 경험 하시죠. 그렇게 세 개로 좀 나누어져 있죠. 말씀드렸지만 네. 병은 아니고 열심히 살았구나. 좀 충전이 필요하겠네.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죠. 해당 사항이 좀 있으시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완전 번아웃 증후군이다 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교수님께 네. 이 번아웃 증후군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한번 교수님의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번아웃 그리고 번아웃이 됐을 때 어떻게 좀 내 마음을 다시 잘 도닥거려서 충전해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마음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번아웃이 아니라 마음인데요.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좀 연구개발들이 많이 되어 계시나요? 아, 나는 마음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살기 바빴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다 지금 마음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가 주로 연습한 마음에 대한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아, 뭐냐면 마음 조정, 영어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나는 특별히 뭐 마음 조정을 훈련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다 이미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렇게만 살면 뭐 나한테 주어진 역할들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조정을 꾸준히 배워나갑니다. 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이게 뭐 직장이든 뭐 엄마 아빠든 뭐 학생이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자유에 대한 욕구를 누르고 에너지를 써서 마음을 조정해서 달리게끔 하죠. 이거 엄청 좋은 마음에 대한 기술입니다. 마음 조정이 돼야 합니다. 잘 돼야 생존도 하고 내가 원하는 성취도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얘는 이제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기술이다 보니 그냥 마음 조정만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수가 있죠. 느끼시지만 요즘 점점 좀 처리할 될 일들의 양이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러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 신경 쓸 정도로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가 이 마음 조정은 익숙한데 마음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훈련할 틈도 없이 좀 달리기만 하는 게 우리 삶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드리면 특히 어르신들은 여기에 있다 하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백지영 씨 가수분 노래 가사 같은데요. 실연했더니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 여기 혹시 뭐 연애가 좀 어려울 때 아니면 헤어짐을 경험했을 때 심장 말고 혹시 다른 데가 아픈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뭐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그렇진 않죠. 정확하게 여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 마음이 있는 곳은 요 안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한번 비유해 보면 컴퓨터의 본체 하드웨어가 뇌쯤 되고 소프트웨어가 마음쯤 되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 뭐 우문이죠. 우문. 한 개만 문제가 돼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충전해 주려면 뇌를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엉망인데 뭐 충전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가 쉽지 않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감기가 찾아왔다 다 경험하셨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감기에 걸렸다, 여기 감기 걸렸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 뭐 이런 느낌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생각하시지만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될 일도 없는 일인데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의외로요 마음을 잘 충전시키고 관리하려면 마음 내 몸을 함께 보살피는 게 중요하고 하도 마음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런 것만 좀 보는 분야를 뭐 정신신체 내지는 마음 몸 의학이라고 하고 저는 연구는 좀 그쪽을 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이거는 쥐의 등입니다. 미국의 한 이 마음 몸 쪽을 연구하는 교수가 본인 연구를 소개해 준 건데요. 연구를 위해서 이 쥐한테 너무 미안한데 쥐의 등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피부가 힐링될까 날까를 본 건데요. 맨 위에 보면 어떠세요? 완전히 금방 잘 아물었죠. 이 쥐들도 위로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건강한 쥐와 함께 아픈 쥐를 놨더니요 저렇게 힐링이 잘 됐습니다. 근데 쥐도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맨 아래를 보면 전혀 아물지 않았죠. 쥐를 혼자 독방에 뒀더니요 전혀 아물지가 않았어요. 중간쯤 힐링이 왔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친구 쥐는 아니더라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소음이라도
저렇게 넣어줬더니 그럭저럭 상처가 아물었다는 거죠. 이 피부도 이렇게 영양을 이 마음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야들야들해 보이지만요, 이 국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에 예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은근히 그래서 마음과 피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자외선이나 찬바람에 피부가 손상되는 거야 뭐 당연하다 싶은데, 전혀 상관없는 심리적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받죠. 주름과의 관계, 연구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찡그러지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주름이 같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심지어는 순전히 심리적 스트레스로요, 아토피 피부염 오래 앓은 분처럼 피부가 완전히 상해서 오시는 경우도 가끔 제가 볼 정도이죠. 그러다 보니 거꾸로 마음이 좋아지면요, 얘가 변화가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좀 잘난 체 할 수 있는 순간이, 내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막 피검사도 해야 진단이 호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저희는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한 25년쯤 정신과 의사를 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좀 큰 실수를 몇 번 하고는 얼굴 진단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보톡스 시술이 늘어나면서, 예, 보톡스로 얼굴 주름을 피고 오시니, 예, 제가 알 길이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피부과 의사들이 이런 연구를 또 거꾸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톡스 시술로 주름을 폈더니 우울 증상이 호전이 오더라. 예, 사실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음, 뇌, 몸 세 개 중에 뭐를 제일 먼저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뇌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있는 뭐 뇌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할 수 있겠죠.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치매뇌로 보이세요? 네, 오른쪽. 치매가 뭐냐? 이 뇌가 작아지는 병입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깔끔해야 되는데요, 네, 뇌세포 안과 밖에 안 좋은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가 작아지는 병이 사실은 치매인데요. 뭐 뇌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할 수 있겠죠.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바뀌었어요. 암이 아니라 거의 100% 치매죠.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나를 까먹고 또 가족들 너무 고생시키니, 어르신들이 건망증 느낄 때 걱정돼서 저의 진료를 보러 오시는 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50, 40, 30, 심지어는 청소년 친구들도, 제가 청소년 1000명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궁금해서 건망증 있는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 50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진짜 치매가 와도 건망증이 오지만 30대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상한 건망증을 저한테 호소하세요. 말하는 방법을 까먹었다. 이제 공감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죠. 의외로 뇌가 지치면, 번아웃이 찾아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인데요. 또 되게 슬프게도 해석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지치면 오늘이 싫어진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슬프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오늘 번아웃 강의하는 시간인데 왜 저 의사가 저렇게 치매 이야기를 할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치매 예방은 몇 살부터 하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칠순? 환갑? 네, 정답은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관리랑 치매 예방이 다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관리를 한다는 건 매일매일 뇌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치매 예방이 되는 거지, 나이 들어서 그때부터 요 이땅 치매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치매 예방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서로 다른 70세 여성분의 뇌 사진입니다. 일견 보기에도 오른쪽 뇌가 좀 더 나이 든 것 같다 이런 느낌 오시나요? 이 까맣게 된 부분들이 뇌세포가 사라진 부분입니다. 열심히 사신 70세 여성분이었는데, 이게 뇌관리 마음관리는 잘 안 됐던 걸까요? 이렇게 좀 노화가 진행돼서 결국 치매로 진행이 돼서 되게 슬픈 인생의 후반부가 되셨어요. 여기 같은 70세 여성분인데요, 엄마 이모가 다 치매였습니다.
계속 찜찜하셨겠죠. 그러다가 칠순 되셨을 때 건망증이 느껴지니까 겁나서 저한테 오셨는데 뇌사진을 찍었더니 20대 뇌를 유지하고 계세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7, 80에 20대 피부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뇌는 많이 있으세요. 반대로 60간 넘었는데 벌써 흔하진 않지만 치매로 벌써 진행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이 여성분께도 여쭤봤어요. 내 몸, 뇌, 마음을 위해서 꾸준히 뭐 하신 게 있죠? 여쭤봤더니 좋은 줄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데 30대부터 꾸준히 수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일부터 다 수영장 물에 들어가시라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하는 게 그 어떤 거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아주 의미 있는 연구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 그러죠. 뇌의 기능을 인지 비축분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얼마나 잘 놀았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요. 책도 읽고 뭐 편지도 쓰고 이런 인지 활동을 내가 평생 얼마나 했냐 더하기 사회적 활동,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맛집에서 수다도 떨고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평생 잘했냐를 합산하고 또 하나 마지막 사회적 관계의 정도, 내 마음을 열어서 공감 소통할 수 있는, 위로를 받고 나눌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얼마나 있느냐, 요 세 개를 이제 합산한 거를 아주 어렵게 인지 비축분이라고 하는데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요, 너무 슬프게 나중에 한 4분의 1 정도한테 치매가 찾아왔는데 인지 비축분, 그러니까 잘 노신 분들은 훨씬 치매에 덜 걸린 걸로 나왔는데 더 황당한 결과는 뇌에 사후에 부검을 다 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이 훌륭한 뜻으로 좀 연구에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뇌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실제로 영상이 아니라 부검을 했더니 뇌는 치매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많이 망가졌는데 잘 노신 분들, 인지 비축분을 쌓인 분들은요 치매 진단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손상이 돼도 잘 놀면 이게 뭔가 더 회로가 고성능화 되면서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연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논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해지느냐, 뭐 이것저것 있지만 뭐 제일 쉬운 거 뭔가요? 운동. 이 운동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요 10%를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운동 꾸준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원님. 네. 나머지 우리 청중분들은 왜 운동 안 하세요? 운동하면은 건강이 나쁜 걸로 아셨죠? 좋은 줄로 아셨어요? 근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이게 다 오늘 주인공인 마음이란 녀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복잡한 일들입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마음이 없는 거는요 행동화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 올려보세요 하는데 이 이야기에 난 죽어도 안 올릴 거야 싫어 뭐 이런 뭐 저항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중간에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운동은 왜 이렇게 하기가 어렵냐, 태어날 때부터요 운동이 싫은 채로 태어나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화끈하게 살다가 확 가자 라고 태어나는 마음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요 원래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생각이 지시래도 중간에 있는 마음이 싫어해버리면 행동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좀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하면 자꾸 스트레스 안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죠. 그럼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는 뭐냐? 사실은 마음이 쓰는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싶으실 텐데요. 마음을 요 뇌에서 꺼내서 살아있는 좀 인격체처럼 친구로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입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친구 마음 정도로 생각해 주는 거죠. 친구랑 잘 지내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나요? 소통이 돼야 되겠죠. 마음이랑 왜 친구하기가 어렵냐? 말이 하나도 안 통합니다.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인 꿈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전 너무 이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건당 만 원의 유료 서비스라면 의사를 때려쳐도 될 것 같아요. 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만 원 정도면 한번 그 해몽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한테?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꿈을 빔 프로젝터라 그러죠. 그런 걸로 이렇게 쫙 쏠 수만 있으면 피카소랑 한판 승부를 펼쳐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 같은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술 상징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 언어가 아니라. 이게 뭔 소린지 아마 피카소도 잘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꿈은 어렵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죠. 해석하기.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상징성이 많은 꿈이란 영화를 우리는 매일 제작하고 있는 엄청난 존재인데다가 더 황당한 건요, 이 꿈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제작자예요. 근데 내가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매일 같이 하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와 잘 지낸다는 거,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거, 뭐 아주 작게는 이 운동 하나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음의 언어를 잘 듣고 또 잘 소통하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참 어렵다. 소통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단 둘이 얘기해도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너와 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의 마음. 두 시간 동안 얘기해서 논리적으로는 합의를 봤는데 행동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마음까지 합의는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맨날 벌어지는 거죠. 온 인류의 세계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뭐 그걸 오히려 받아들여야 그래야 더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종종 드리는데요. 우리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바닷가에 가서 그냥 오징어회를 그냥 고추장에 팍 찍어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구체적인 여행지가 떠오르신다면 괜찮은 겁니다. 여행에는 자유에 대한 욕구가 담겨 있죠. 자유롭고 싶다. 뭐 나쁜 거 아닌데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를 좀 당황하게 하시죠.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좀 자유 같지가 않죠.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건요. 그래서 이거를 심적 회피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병적인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칠 수 있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건망증이 생겼다, 불면증이 생겼다, 어디로 그냥 대책 없이 멀리 떠나고 싶다라는 게 이게 다 말입니다. 지치면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봐지질 않습니다. 눈이 그냥 자동으로 안 좋은 것만 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현재가 싫어지고 싫으니까 어디 멀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멀리 가면 해결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힐링 프로그램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좋은 곳에 가서 직장인분들 예를 들면요, 좀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곳에 내려가 1년간 재충전한 후 다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직장인 10분 중 8~9분이 저한테 다시 오셔서요, 망했다라고 하십니다. 조용한 곳에 내려갔더니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멀쩡한 직장만 그만둬서 스트레스가 10배가 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이든 조직이든 저기가 좋아서 변화를 갖는 거야 뭐 말릴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싫어서 어디가 가고 싶으실 땐요, 떠나시기 전에 이거 잠깐 고민해 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지쳐서 여기가 싫어서 어디가 가고 싶은 거는요, 진짜 남극을 가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으실 때는 떠나기 전에 이게 혹시 지쳤다고 마음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충전을 좀 먼저 해봐야지, 마음은 입이 없기 때문에 요런 걸로 우리와 소통을 하려고 하죠. 다 긍정적으로 살고 싶죠. 저도 그런데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는 현재일까요?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다 느끼지만 그런 순간은 없죠. 그래서 좀 어떻게 마음을 잘 충전할까에 대한 이론들이 10년 전부터 이것저것 나왔는데요. 연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민 그러면 좀 느낌이 불쌍히 여겨 이런 것도 있는데요. 불쌍히 여겨보다는 하루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꼭 안아주자, 사랑해주자 뭐 이런 건데요. 마음아 우리 긍정적으로 살까? 예쁜 말이에요. 요거 마음 충전 소통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마음 조종 소통이에요. 우리 하도 조종만 해서 이게 조종인지 충전인지도 지금 헷갈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결국 마음 조종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더 힘내자, 아자아자. 우리 마음이 아자아자 엄청 싫어합니다. 뭘 힘을 뭘 더 내라는 거야, 짜증내게 이런 거죠. 혹시 내 마음한테 이렇게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마음아 요즘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거 없냐? 내가 너한테 너무 달라고만 했지? 뭐 해줄까? 너 지금 뭐 하면은 지금 좀 기쁘겠냐? 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줄기차게 우리는 지금 달라고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충전 소통, 연민을 갖는다는 거는 마음을 위한 데이트 시간을 하루 10분이라도 갖자 뭐 이런 건데요. 저도 사실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10년 전에 제가 번아웃이 와서 막 까칠해져갖고는 막 정말 싸움닭 같았던 지금 그때의 저를 보면 부끄러워 죽겠는데요. 막 환자분들한테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 충전을 훈련하다 보니 이게 점점 그러다 보면 취미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좀 위로가 잘 될까 찾았는데요. 한 번도 제가 이걸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본.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면서 요즘 위로를 받냐면요, 정말 어울리지도 않게 전자기타를 치는 되는데요. 한 번도 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좀 친한 친구가 전자기타를 배운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를 저녁 때 밥 사준다고 이렇게 싹 불러내갖고는 같이 배우고 싶었는지 학원 가야 된다고 끌고 가갖고는 거기 이제 학원 선생님이랑 그냥 저한테 이거 배워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우정 때문에 레슨비 날릴 생각하고 돈을 이제 선불하고 왔죠. 그리고 갈 생각이 없었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한 번만 가자 해서 갔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직장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요. 한 2, 3년 기타만 쳤습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제가 실험도 해봤어요. 집에서 기타 앰프에 기타 꽂고 띵땅띵땅 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기는구나. 내가 마음 전문가지만 뭘 얘는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할까, 진짜 유치하구나 마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는 걸 깨달았어요. 학회라는 곳에 가서 저보다 막 더 좋은 논문 쓰는 의사 교수를 보면 솔직히 질투가 생겼습니다. 나보다 못난 게 운이 좋아갖고는 뭐 별의별 생각이 들죠. 질투가 생겼다는 건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나 황당하게 누가 저보다 잘 나가는 걸 보면요,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기타 못 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거랑 내가 기타 치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말도 안 되게 저를 위로해 주는데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전 진짜 대한민국에 부러운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 유명한 뭐 투자가이시고 뭐 진짜 부자인데요. 워렌 버핏 정도 되면 뭐 자가용 비행기가 한 20대쯤 있어서 그걸 번갈아 타는 게 행복이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취미가 있어야 좀 앞뒤가 맞을 텐데 이분 취미가 뭐 기타도 아니에요. 우쿨렐라라고 하나요? 네. 또 기타 치는 저 같은 사람은 네 줄 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요, 뭐 콕 이제 뭐 어떤 청량음료 자기가 축하 뭐 200주년인가 100주년인가 아 200주년은 아니겠구나 뭐 축하 그 이상하게 작곡해서 하는, 그러니까 뭐 여기 이게 본인의 힐링이다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아직 나는 못 찾았는데 하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요. 뭐 저도 6년 걸렸고 금방 안 찾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는 게 찾으려고 데이트하는 그 순간부터
충전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충전은 하루 10분이라도 좀 마음을 위한 데이트를 하자는 건데 디스커넥트 투 커넥트 뭐 번역을 하면 연결을 위한 단절 하루 10분이라도 계속 우리가 그냥 열심히 정보 채널에 붙어서 우리를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좀 끊어주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러면 철컥 내면과 연결이 되는데 옛날에 이거와 너무 연결되면 킬링 타임이라 그러죠. 시간 배리고 바보 되는 줄 알았더니 외부와의 정보 채널 끊고 내면과 만나는 그 공장이 알고 봤더니 충전 거기에 창조성, 공감, 긍정성을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저한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건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두 번째고요. 이 내면과 얼마나 만나서 일하는 장치와 충전하는 장치를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 이게 마음의 행복을 넘어 성취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죠. 결국 이걸 잘하는 건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에 자유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 산책 예찬론자들이 많으세요. 키르케고르 유명한 철학자죠. 멋진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걷고자 하는 열망을 잊지 않길 바란다. 날마다 나는 나 자신을 행복 속으로 바래다주고 모든 아픔 속에서 걸어나온다. 사실 철학자들은 철학하셨으니까 행복에 대한 방법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해요. 산책이 1등이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애정결핍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텐데 자연결핍장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너무 요즘 디지털 세상 이런 거에 있다 보니 우리가 잠깐은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산책을 하면 기본적으로 결핍된 자연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죠. 니체 아시죠? 앉아서 지내는 삶은 성령을 거스른 진정한 죄악이다. 걷기를 통해 나오는 생각만이 뭐 어떤 가치를 지닌다. 그냥 이게 사소한 건데요. 산책 즐기기 시작하는데 산책만 하는 분은 전 또 못 만났습니다.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동되기 시작하면 사람도 새로운 친구도 더 만나고 싶고 더 여행도 가고 싶어지고 뭔가 문화적 취미도 더 갖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확장이 일어나죠. 그리고 니체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철학의 끝은 우울이다. 우울하지 않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요. 우울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면요 100% 번아웃이 옵니다.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기본 감정 중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우울로 되어 있어요. 우울증은 문제지만요 우울한 감정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울을 즐기지 못하면요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행복이냐, 오늘 내가 우울하다면 그 우울조차도 즐길 수 있는 능력 깡 마음의 힘 이런 게 사실은 희노애락을 다 즐길 수 있는, 우리가 꼭 밝은 영화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내 인생의 영화가 좀 우울해? 비극적이야? 그조차도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산책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얘는 정말 좀 우리가 걸을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삶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충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하늘, 자연, 사람 뭐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걷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하늘을 한번 보는 거죠. 와, 어제보다 훨씬 화창해. 자연도 느끼는 거죠. 야, 많이 따뜻해졌는데 사람도 좀 느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냐면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 입니다. 5살짜리 아이들은 괴력의 소유자들이죠. 눈 뜨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놀아줘. 그리고 어떻게 잠이 드나요? 부모를 붙든 채 잠이 드는. 5살짜리 애들은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날까요? 5살짜리 아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나는 5년간의 인생을 망쳤어. 내지는 15년 후를 생각하니 너무 두려워. 전혀 없죠. 전쟁 다큐를 보면요. 전쟁 잠깐 멈춘 상황에서 축구공이 있으면 공 차고 뛰어노는 어마어마한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우린 그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현재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미래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죠. 근데 과거로 넘어가면 그게 우울입니다. 미래로 넘어가 있으면 그게 불안이죠. 연구에 따라서는요, 현재가 3분의 1만 쪼개져 나가도 행복을 잘 느낄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멋진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자 란 말보다는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분이 열심히 살았을 때 객관적인 성취가 함께 동반되면서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난 오늘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분이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10년 후에 더 행복해질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예측해도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조용한 곳에서 밥 음미하며 먹기, 이런 것도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키 우리 남자들은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 먹을 때 보면요, 아직 삼겹살을 입에 안 넣는데 맛있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 된다고 해요. 눈으로도 먼저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좀 천천히 입에서 그걸 음미하면서 먹으면, 사실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것 같지만 심리적 허기, 마음이 고파서 먹는 게 훨씬 많거든요. 배가 고파서 먹으면요, 살이 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몸이 고파서 먹는데 왜 살이 찌겠어요? 마음이 고파서 먹으니까 잉여의 에너지가 다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천히 드시다 보면 이것 자체가 힐링이 되면서 이것을 통해 에너지가 축적되니까 심리적 허기가 줄어드는, 다이어트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 좀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함조차도 즐기자는 내용인데요. 이 히틀러 시대에 그 유태인을 수용소에서 막 학살하는, 사실 엄청난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빅터 프랭클 박사, 정신과 의사인데 유태인이어서 거기 한 10년 정도 매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삶이다, 뭐 이런 게 책 구절에 나왔는데, 이분이 이 와중에 만든 그 이론이 뭐냐면요, 의미치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잘 생존했다는, 그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막 기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뻤겠습니까? 여기서 10년 내내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우울이라는 거를 오히려 자기가 잘 소화하기 시작하면 또 삶에 큰 의미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럴 때 삶의 기대치가 쭉 떨어지면서 목적이, 긍정성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멋진 얘기가, 왜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삶의 의미를 잘 느낄 수 있느냐? 의미치료라는 이 책에도 비슷한, 마음 충전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일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만남,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문화를 만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이게 삶의 목적으로서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워낙 너무 불안, 생존 쪽으로 우리 몰아붙이다 보니 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나머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게도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에 우리가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행을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하루 10분, 일주일에 1시간, 분기의 하루는 정말 내 마음만을 위한 시간을 데이트를 하자. 이게 진짜 뇌가요,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합니다. 360일 세게 살다가 5일 몰아서 충전하겠다?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좀 충전하는 게 필요하셔서, 하루 10분, 일주일에 1시간, 분기의 하루는 나의 마음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단절을 좀 해야겠다, 커넥트하기 위해서 디스커넥트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청중분들도 좀 내 마음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셨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직접 드려볼까요? 다 어려운 거 하실 것 같아요. 네. 번아웃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면 더 좋을지.
지금 질문 주신 청중분은요, 아무렇게나 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의외로 이 공감 능력이 이게 소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유전성도 50%가 넘어요. 50%요? 네,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은, 들 갖고 태어난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공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좋으면 완전 좋겠는데 생각하는데 이중성이 있어요. 공감 능력을 좋게 갖고 태어났다는 건요, 내가 에너지 소모가 많은 마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가 안 돼요. 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사람을 가려 사귀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공감 능력이 좋을수록요, 이게 역설적인데요, 사람을 되게 가려서 만나셔야 돼요. 아니다 보면 다 내가 많이 주다 보면 내가 번아웃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 딱 50-50은 불가능하겠지만, 네, 내가 요번에 너 공감해줬지, 너 나한테 꾼 거야,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너 나한테 써야 돼, 시간 차이는 있더라도 6-4는 맞아야지 막 9-1로 가다 보면은 더 지치기가 쉬운 측면이 있죠. 공감 능력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요,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어느 정도까지 이상한 행동이 나오냐면요, 순간 사이코패스 비슷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사이코패스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성격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공감이 안 되는데 뭔 죄책감이 있겠어요? 아프냐? 모르겠다, 뭐 이런 건데, 공감 능력이 좋은 분이 너무 에너지를 쓰다 보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순간 제로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착했던 분이 갑자기 까칠해져갖고 놀래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 번아웃 됐을 때 제가 막 너무 까칠해져갖고는 막 말도 안 돼. 지금도 아찔한 게, 매주 오시는 어떤 여성 환자분한테 왜 맨날 와갖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합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한 적도. 맛이 간 거죠. 저한테 왜 오겠어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냥 확 나갈 수가 있거든요. 번아웃이 되면.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제 공감 에너지 상태를 좀 확인하는 웃기는 테스트를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게 차를 몰고 출근을 할 때 꼭 껴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상태가 좋은 날은 저분 다치시면 어떡해, 바쁘신가 봐로 반응을 해요. 근데 바로 다음 날인데 누가 껴들면요, 내가 의사를 때려치고 너의 평생 쫓아가 박살을 내버릴까야가 바로 다음 날 분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통 기술이 좋으면 더 공감을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기술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먼저 잘 사랑해줘서 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간병 같은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 가족에, 네네, 그럼 보통은 하던 충전 활동도 안 하게 돼요. 아, 지금 가족이 아픈데 내가 지금 나만 즐거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간병은 아픈 가족한테 긍정성을 줘야 되는데요, 아픈 가족만 보는데 충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간병을 잘하려면 더 놀아야 돼요. 바깥에서 더 즐겁게 놀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가족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야죠. 결국 누굴 잘 충전시키려면 어떤 말을 해줄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충전을 해놔야지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공감소통 단계가 어떤 게 더 좋느냐 보냐면요, 말이 3등이에요 오히려. 스킨십이 2등. 그럼 1등은요? 눈이요. 눈이요? 네. 우리가 정말 지쳤을 때는 누구를 보고 싶지도 않죠. 눈을 쳐다보기 싫다고 하세요. 왜? 그나마 있는 에너지도 빨려 나갈까 봐. 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눈은 뭐 내가 충전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되고, 스킨십은 이제 상대가 허용하는 때까지 뭐 안아준다거나 뭐 손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건데, 말은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뭐 힘내, 괜찮아 이런 건데. 네, 힘내, 괜찮아 이제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거 빼고 다. 더 짜증 나거든요. 그냥 침묵이 낫습니다. 침묵도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들어주는 게 엄청 어려워요. 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무의식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구를 공감하고 아픈 감정을 나누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빨리 말을 해서 내 역할 끝내고
얘도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조용히 앉아서 그냥 묵묵히 뭐 커피 한 잔? 소주 한 잔? 해주면서 들어주는 친구한테 우리가 더 마음의 힐링을 느끼는 게.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번아웃이 되면 좀 까칠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까칠해질 때 직장 상사 아니면 뭐 친구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러는데 꼭 옆에 그렇죠. 남편, 아내,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좀 가까운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철이 들어야죠.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실제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이제 저쪽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뭐 연인이나 뭐 배우자가 화를 낼 때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는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제가 효도를 예를 들게요. 제일 쉬운 효도가 부모님 기쁘게 해드린 효도예요. 내가 뭘 했더니 기뻐 하셔요. 뭐 어려워. 제일 어려운 효도가요. 내가 싫은 말 하는 부모님 말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정성을 갖고 들으려고 그러면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필요해요.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내 아버님 알겠습니다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저렇게 삐딱하냐 이상하다 싶으시지만 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효도일 수 있어요. 싫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드리는 이런 측면이 더 사실은 효도이고 공감소통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살다 보면 되게 가까운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연인이나 친구한테 짜증을 내거나 좀 스트레스를 풀 때가 많은데 그럴 땐 제가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 갈등이 있다. 여행을 떠나겠다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떤 그러면 좀 팁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부산 여행을 간다 하시면 네. 기차를 따로 타고 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부부가 좀 사이가 멀었을 때 좀 떨어져서 가면요 약간 좋은 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부산에 도착하시면 점심도 따로 먹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걷기도 하고 저녁 때쯤 한번 회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난다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 아 맞아 이게 내가 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고 내가 지친 것도 있고 섭섭도 했겠네 이러면 이게 공감 능력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수 네. 있죠.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잘 기억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잘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린 장면이 나옵니다. 대개는 이런 자세입니다. 방 한 구석에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요. 다리를 접고 가슴팍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스스로 위로하는 자세를 만든다고 해요. 혹시 주변에 어깨가 축 처져서 좀 지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말을 건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거나 아니면 꼭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이 길의 날씨는 맑음 부시한 내 머린 어느새 둥지를 들었네 그날